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비트코인 SV코인이 우리 5만 5천 원 가격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핵심 변곡점 가격을 오늘 좋게 돌파를 했고요. 그 가격을 계속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비트코인 SV의 흐름은 아주 금상첨화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자리에서의 여러분들 지지선과 그리고 목표가를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코인으로 이제 추가 수익 같이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웨이브 코인 우리 6월달 2,000원 밑에서 추천드렸는데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요 코인 3,800원까지 갔어요. 자 6월 23일 24일 요때쯤에 이제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2,000원 밑에서 잡았던 게 강하게 네 시세 분출되면서 3,800원까지 예, 한 90% 정도 80% 정도 이제 급등 시세 누려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네 조정 구간 저점 다지고 네 우리 어제 영상 지난 영상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 이야기 드리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밌게 네 코인 매매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자 폭등장에서는 최소 50% 이상 여러분들 급등을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만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몇 프로 올랐겠어요?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 수혜들 여러분들에게 단타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타점들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30%, 20%, 200%, 70%, 네, 400%, 100%, 네, 70%, 145% 이렇게 네, 재밌게 네, 암호화폐 투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하루 10% 수익을 목표로 하시든 아니면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시든 단타든 스윙 중장기든 여러분들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네,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비트코인 SV 코인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계속해서 요 5만 5천원 가격 저항받고 돌파 못했던 이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5만 3천원과 5만 5천원 가격의 과거의 저항대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5만 3천원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네 여기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이 대시세 폭발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은 네, 상황이 되겠고요. 단 요 53,000원을 깬다라는 거는 다시 이 추세 하단까지 낙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칙 대응, 지지선 대응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눌림목 반등 타점 우리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 단기 시세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53,000원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시세가 나왔고 55,000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 54,000에서 55,0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 누려보시고 53,000원 손절 짧게 잡고 위로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겠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자, 58,6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58,600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여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전고점 가격 59,000원에서 차익 떨어졌을 때 28,000원까지 빠졌다. 네, 폭락이 나왔다. 그럼 이번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직전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저항 구간이고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경우 밑으로 추가 낙폭을 53,000원과 55,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 어느 가격 위로 59,000원 가격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SV 코인이 더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요 59,000원 매물대 돌파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조정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정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와 다르게 이 59,000원 가격을 돌파하면서의 단기 시세 분출 돌파하면서의 단기 시세 분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요 이슈들이죠. 자, 비트와 이더리움 옵션 만기 금액이 지금 3월달 이내 최대 등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옵션 만기 앞두고 네, 강한 변동이 나올수록 한쪽에서는 깡통이지만 한쪽에서는 폭등의 시세를 노려보게 돼요. 그래서 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오버슈팅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매물 라인대였던 자 6만 5천원까지 한 번에 시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6만 5천원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7만 7천원까지 추가 상방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자 과거의 매물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로 우리가 자 5만 9천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승 1차 6만 5천원 2차 7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 추가 시세에 염두를 하시고요. 요 저항대에서 꺾일 때 매도하시고 눌림목 구간 반등할 때 재공략해서 추가 상승 순차적으로 잘 노려가 보시고 고점에서 또 차익 떨어지면은 매도했다가 저희랑 같이 또 저점에 매수타점 잡아서 추가 폭등의 시세에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비트코인 SV 코인에 대한 분봉상 우리 돌파 자리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강한 거리랑 수반됐고 가격을 잘 방어해줬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5만 5천원 지지 여부 5만 3천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위자리 안 깨고 반등할 때 미보유자분들은 단타 대응 진행하셔도 좋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저점 매수 기회, 고가 매도 기회, 타이밍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톡방에서 구독자분들과 매일매일 재밌게 우리 단타 수익 챙겨나가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40% 대박 사건 네, 49% 30% 40% 우리 크 소리 날 정도로 압도적인 수익 매일매일 챙겨가는 기회들 우리 소통방에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고 네 뭐 코인 시장 뭐 불장일 때 한탕 크게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폭등 시세 나도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소통방 들어오셔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기술적 분석과 이슈와 호재와 수급에 대한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예측 영역이 절반이고 대응 영역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측해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고요. 실시간 매도 대응 돌파 시 지금 슈팅 자리입니다. 얼마에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이탈 시에는 어디까지 빠질 거니까 어디서 반등할 때 지금 매수하세요. 라는 등의 타점들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 소통방 입장 방법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입장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